노후 준비는 정말 기사도 많고 관련 영상과 글도 너무나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해외 유명 은퇴 연구소에서 발표한 노후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섯 가지 현실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후는 생각보다 길다는 것.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유 모를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우리는 대개 평균 수명이 몇 살이다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대충 이 정도는 살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근데 이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은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그리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은 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사 등을 포함해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사망자의 평균 수명을 계산한 통계 자료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낸 통계 자료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 생각할 때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거나 사고사를 당할 수도 있다거나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통계 자료는 바로 평균 수명이 아니라 기대 여명일 수 있습니다. 기대 여명, 즉 얼마나 더 생명이 남아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 여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얼마나 살수 있는가,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 수명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나이고, 기대 여명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살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 수명보다 기대 여명이 더 유용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오래 살겠죠.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기대 연명은 32년입니다. 즉, 50살에 32년을 더하면 82세까지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50세 여성의 기대 연명은 37년으로 87세까지 살수 있다는 이야기죠.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평균 수명은 사망자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변하지 않지만 기대 여명은 생존자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살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학기술이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기대 여명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평균 수명보다는 기대 여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실용적입니다. 두 번째, 60세가 넘으면 평생 들어가는 의료비의 절반을 쓴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생애 의료비는 청년기의 10%, 중장년기의 30%, 그리고 60세 이상 노년기의 50%가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쩌면 예상치도 않게 뭉칫돈이 들어가게 된 것이 의료비일 겁니다. 예전에는 가장이 암한번 걸리면 치료비로 거의 전 재산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고 나면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빈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남은 가족들이나 잘 살라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병못 고치고 죽나, 병 고치고 난 후에 가난해서 죽나, 다 이래저래 죽는 것은 나한테 다 똑같으니 그래도 남은 가족들만이라도 경제적으로 허덕이게 하지는 말자는 그 아픈 듯이 담긴 결정을 내립니다. 60세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비로 인한 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 닥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축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거부해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죽기 전까지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노후 설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노후 설계의 핵심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 받듯 생활비 명목의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속 회사 다니고 있는 것처럼 생활비로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획대로 꼬박꼬박 들어오게 해야 100세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장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건물주나 상가 주인 같은 그 임대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각 금융기관들이 은퇴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연금과 같은 자신들의 금융상품 등을 만들어 놓은 것도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퇴직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아무리 법으로 정년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현실은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 60대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계획하에 퇴직했다기보다는 강제 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느닷없는 퇴직이니만큼 은퇴 준비가 되어 있을 리 만무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생활이 빈곤으로 몰릴 가능성도 또한 높아지는 거죠.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미루다가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뒤통수 맞듯 퇴직 통보를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 생활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되겠죠. 하루라도 빨리 퇴직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수입은 퇴직과 동시에 급락한다. 지금의 회사에 쫓겨난다고 해도 우리는 또 일을 찾겠고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장년 나이에 회사를 나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소득은 급락하기 일쑤입니다. 그야말로 학력과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능력 좋고 운이 좋아 관련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에 봤던 급여만큼은 받기 힘들죠. 그냥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맞춰 가계 지출을 단숨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 후반전에 다른 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이 급락하게 될 그 퇴직 후의 상황을 상정해서 지출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퇴직 이후를 대비해서 가정경제에 불필요한 지출, 방만했던 지출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퇴직 이후라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지만 사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정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줄여놓는 게 더 좋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전 연습과 같은 준비가 없으면 갑작스레 줄어든 그 지출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현실 적응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급변하는 세상은 노후를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희망과 고통을 동시에 숙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노후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이러한 숙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탄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